자, 보여주죠. 가만히 있으라. 자, 참돔하고 농어 보입니까? 카메라 한번 볼까? 아, 참돔하고 농어 두 마리 사이즈가 좋죠. 두 마리 해서 달아보니까 5kg 나오네요. 오늘 모둠의 손님이 점심 때도 가. 자, 오늘 모둠의 손님이 점심때도 있고 또 참돔 손님도 있고 그래 섞어서 모둠회도 좀 만들고 참돔회도 만들고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또 점심때 한꺼번에 다 오실 분들이라서 고기를 먼저 잡아놓고 해물안주는 손님들 오실때 그때그때 맞춰서 해물안주는 뭐 잠깐 잡으니까 고기만 잡아놓으면 이렇게 간단하죠. 예약을 해주시니까 제가 이런 부분이 참 편합니다. 아니 유튜브를 보고 오셨다면서. 아, 유튜브 보고 왔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왜 예약을 안 하고 오시는지 모르겠다. 유튜브 보고 오시면 제가 예약 좀 제발 좀 하고 오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 자, 그러면 이제 나도 바빠지가지고 한 개라도 챙겨주고 싶어도 못 챙겨줘. 저만 좋다고 예약하고 오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손님도 예약하고 오시면 좋아. 뭐든지 내가 한 개라도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뭐 챙겨주지.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는데 어떻게 챙기고. 큰 고기들은 이렇게 척추뼈를 따라서 혈관이 큰 게 지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피가 빠집니다. 꼬리 쪽에도 이렇게. 농어도 마찬가지. 이끼심에 하는 그 장면을 보시면 가 나오죠. 이끼시계 심해하는 장면을 보시면 예를 들어 척추가 지나가잖아. 그 위쪽으로 얇은 간이 있어. 거기 신경이 지나가는 거. 바로 그 밑으로 이렇게 혈관이 지나가는 거. 여기 이제 척추가 이렇게 있으면 위에는 신경, 여기는 이제 그 이제 대혈관 이렇게 지나가요. 피가 이렇게 빠져 나온다. 물을 틀어 놓으면 응고가 안 되기 때문에 피가 더 잘 빠지죠. 물이 아깝지만 피 잘 빠지라고 하는 겁니다. 물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 해가지고 피가 좀 잘 빠지게 두겠습니다. 자, 농어 잡아볼게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체구가 빵빵하죠? 살이 찝니다. 분명히 알이 들어있을 거예요. 지금 농어가 최상급은 아니지만 아니, 이 상태로는 최상급인데 네, 완전 제철은 아니죠. 네. 이제 산란을 하고 살을 찍어서 4월달, 5월달 이때가 돼야 이제 제철인데 지금 살이 또 좋은 거는 또 좋아요. 이렇게 먹이 활동을 잘 해가지고 살이 빵빵하게 오른 것들은 육질이 그런 대로 괜찮다고. 이제 또 가격이 또 싸고 그러니까 이제 모둠회 같은 거 할 때 양을 어느 정도 맞춰드려야 될 때 감성돔 같은 거는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시세로 어제까지는 10만원인데 오늘은 너무 비싸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11만원으로 올렸어요. 참돔도 마찬가지고 참돔도 어제까지는 8만원이었는데 지금 오늘은 이제 9만원으로 올렸어.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제가 매일 그 시세 따라 변동이 되니까 저희 가게 들어오시면 그날 그날 시세가 실판에 적혀있어요. 그걸 보시면 됩니다. 안 그러면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문의를 하셔도 되고. 이제 농어 같은 경우는 오늘은 이제 조금 싸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모둠회에 양을 좀 넉넉하게 맞출 때 예를 들어서 뭐 네 분이 오셔가지고 모둠회 8만짜리 시키면 양이 작잖아요. 좀 어쩔 수 없이 좀 이런 것도 양을 맞춰드려야 또 드시고 가거든. 사람 4명 와서 모둠회 중짜 시키겠다고 딱 내 나가는 그 딱 양만 딱 나가면 드시기가 힘들잖아.
살찌다. 진짜 살찌다. 농어알은 매운탕에 갈라서 한 군데 한 군데 넣어드리겠습니다. 자르면 터지니까 하나 하나씩 이렇게 넣어드릴게요. 거의 뭐 알탕 수준이지 뭐. 잡아봅시다. 이거 질리면 아프다. 얼굴 아파. 많이 아파. 안 질리게 좀 치면 끊는 거 뭐해? 요거는 대부분, 요 부분만 마스카라를 하겠습니다. 등살은 그대로 코를 벗기고. 아까 누가 모둠에다가 마스카라를 조금 넣어줬으면 하는 손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한쪽만 마스카라를 해가지고 조금 넣어드리고, 다른 모둠에도 조금씩 맛만 보시라고 넣어드리고, 어차피 모둠에는 내 마음대로니까. 모둠의 자체는 손님께서 모둠에 이렇게 주문을 하시면, 저희는, 저희 업장의 특징입니다만, 모둠회를 주문하시면 고기 여정을 선택하실 수 없어. 모둠회 주문하시면 무조건 고기 선택은 내한테 맡기는 겁니다. 도둑질 해몰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만 맡기놓으면 알아서 해준다, 이런 뜻이죠. 모둠회를 시키면 고기가 최소한 두세 종류는 들어가야 되는데, 고기 사이즈가 다 크기 때문에 그렇게 맞추기가 힘들거든요. 그렇게 이제 다른 사람 주문하고 종합적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이 사람 주문, 이 사람 주문, 이 사람 주문 해가지고, 거기서 아, 요렇게 이렇게 조합하면 된다. 그거를 이제 머릿속에서 이렇게, 내 머릿속에서 어떤 그 모둠회에 대한 알고리즘이 작동을 하는 거지. 구글 딥마인드처럼.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지. 아, 뭐, 주님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서 고기를 정하지 못해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뭐, 이야기를 하면 자꾸 댓글을 그러니까. 상에 자기 금리를 되네. 이 자기 금리를 참 무섭다. 그렇다 해서 뭐, 끼 죽는 건 아니고, 내가 끼 죽을 내도 아니지만은. 뭐 그렇다라고 막 말씀만 드리는 겁니다. 뭐 그 정도의 끼 죽을 것 같아서 뭐, 애초에 이 장사 시작하지도 않았지. 알이 이제 막 생겨납니다. 뼈는 한쪽으로, 뼈만 따로 담아야 되겠다. 뼈만 따로. 고기가 소불에 넘친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아까 요거, 참돔하고 농어하고 피 빼는 동안에 감순돔을 한 마리, 두 마리 잡았거든요. 요렇게 해서 들어가서, 손질해 보겠습니다. 지금 매운탕 되나? 몇 분이고? 레몬방 손님. 레몬방 손님? 나가시는 손님 말하는 거가. 아, 요 차가 한 대 왔더만은. 지금 볼레기는 없고 열기 아까 몇 마리 가져온 거 있는데 그렇게.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레몬방에서 주무시고 나가시는 손님 매운탕 드시러 오셨네.
인형탕 2인분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댓글에서 봤다. 전에는 인형탕 1인분에 4마리씩 넣어주더만은 6인분이면 자르기 24마리 아니에요. 인형탕 6인분인데 왜 20마리지 내가 하는 그 댓글 봤거든. 그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 그때그때 다르다고. 그날그날 시세 따라서 다르고 다 달라요. 매일매일 똑같이. 그리고 저 명호탕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마리수가 아니에요. 그람수입니다. 그람수. 1인분에 250g씩. 그렇게 해서 넣어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날 조금 좀 싸게 샀다 이러면 내가 한두 마리 더 넣어드리는 거고. 그렇게 해서 양을 맞춰드리는 겁니다. 이거 한 편만 보지 말고 가능하면 좀 앞뒤로 영상도 좀 많이 보세요. 그러면 그 다 그 한 편에 다 담을 수 있는 내용이 이쪽 영상에도 있고 저쪽 영상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렇게 하면 나도 광고 수입도 좀 되고. 아, 이거는 너무 좀 그렇나. 네, 이것저것 좀 보시면 됩니다. 뭐라 하는 건 아닙니다. 광고 한 편만 이렇게 집중해서 보다 보면, 아, 영상 한 편만 집중해서 보다 보면 그렇게 또 오해를 할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요분들은 제가 뭐 정확하게는 말씀 안 드려도 이 정도는 말씀드려도 되겠죠. 변호사 시험 치시고 바람 쐬러 오셨다던데, 아마 합격하실 것 같답니다. 가채점 해보니까 성적이 좋게 나오셨대. 성적이 좋게 나왔으니까 여기까지 뭐 시험 치고 바람 쐬러 나왔겠지. 성적이 안 좋게 나왔으면 뭐 여기까지 바람 쐬러 왔겠습니까? 시험 치고. 뭐 미리 축하드립니다. 분명히 보시고 계실 것 같다. 자, 이 지금 제가 손질하고 있는 고기는 뭔지 다 아시죠? 열기라고 불리는 불볼락입니다. 불볼락. 불볼락. 뭐 불처럼 빨갛다. 빨간색이라 빨간색 볼락이라 불볼락이죠. 볼락하고 불볼락하고 두 마리만 딱 보고 비교를 해보자. 이상적으로. 모양은 거의 비슷해요. 모양은 거의 비슷하죠. 눈동자도 거의 비슷하고 채색도 약간 비슷하고 약간 이렇게 세로로 내려와 있는 무늬도 비슷해. 근데 전체적인 바탕 색깔이 이거는 약간 붉은색이죠. 불볼락, 볼락. 자, 정리하고 들어가서 방금 잡아놨던 고기 참돔하고 농어하고 감성돔하고 빨리 손질을 좀 해보겠습니다. 끝. 자, 어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때까지 항상 여기서 풀을 떠가지고 배를 여기다 쌓아놨는데 그렇게 하니까 요 배는 자세하게 보이는데 카메라 위치를 좀 바꾸자. 요렇게. 자, 요렇게. 회를 여기서 떠가지고 이쪽으로 쌓아놓으니까 회 뜨는 모습이 자세히 안 보이더라고. 여기서 회를 떠가지고 이쪽으로 회를. 자, 그래서 오늘부터는 여기서 회를 떠가지고 요쪽에다 한번 쌓아볼게요. 참돔부터 해보자. 문자에 물 좀 끓여주세요. 예. 한 두세 컵 정도만. 그러잖아. 이 각도로 한번 잘 보입니까? 잘 안 보이나? 약간 이렇게 돌려서 보여요, 이렇게. 양보에 들어가네. 한 명이 일이 생겼다고 못 오겠대. 내일이가 4시 5시 그 아이가
농가 알이 있어서 그렇지 억수로 살찌고 살은 좋다. 농어는 해를 뜰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 보이시죠? 요 등지 느러미 쪽으로 있는 뼈하고 가운데 대척주에서 나오는 요 가운데 뼈하고 이 사이가 얇아요. 그래서 칼이 잘못 들어가고 요 사이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 이 위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살이 좀 잘 이렇게 보시면 결이 있어가지고 벌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 부분이 이렇게 벌어진다고. 그러다 보면 칼을 딱 잘못 넣으면 이쪽으로 쭉 칼이 들어가. 그러면 이제 포가 제대로 안 떠지고 살이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주의해서 해야 됩니다. 농어는. 농어톡에 약간 그 특징이 있어요. 결이 이렇게 갈라지는 거, 이렇게 갈라지잖아. 그렇게 해서 이게 벌어진다고. 그럼 칼이 잘못 들어가다가 요렇게 안 들어가고 요렇게 들어간다고. 뼈 밑으로. 그렇게 하면 이렇게 살이 날아가는 거예요. 실수가 생깁니다. 조심해야 돼. 이쪽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쪽을 할 때는 이제 좀 낫죠. 왜냐면 한쪽을 이제 거기서 벗겼으니까 칼이 뭐 반대쪽으로 들어가도 흐시는 날 염려가 없죠. 그래도 조심해서 보세요. 이 뼈가 이렇게 접히잖아. 이 부분이 접힌다고 힘이 없어서 다른 고기들은 이렇게 바닥에 있는데 이렇게 칼이 요 밑으로 칼이 요렇게 들어가는 소리 있어요. 요렇게 요 밑으로 요렇게. 와, 전화 때문에 일을 못 하겠노.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화 받고 하다 보니까 칼이 잘못 들어갔다. 죄송합니다. 와, 전화를 갖다. 내가 안 했다. 들었지? 12시 반. 응. 어른들 아이 두면 요 작은 방에 챙기면 된다. 무 좀 채 좀 해놨나? 무채. 무채 깔아라, 지금. 두 개 깔아라, 두 개. 넉넉하게. 저렇고, 찐장사 같고.
자, 요렇게 해두고, 이제 저는 해물안주 잡으러 가겠습니다. 아니, 이때까지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해를 쓰렸는데, 영상이 잘렸다, 잘렸어. 참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 정신이 이래야 되겠습니까? 다음 회 쓰릴 때 다시 금방 했던 이야기 그대로 리피트. 반복해서 이야기 해야 되겠다. 자, 들어갑시다, 일단. 자, 3시에 오실 손님, 매운탕 2인분, 그리고 생선구이 소짜인데, 볼락도 드셔보시고 싶다, 이래 해가지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일단 좀 보여드릴까? 저희가 매운탕하고 생선구이 같은 경우는, 항상 착각을 하시는데, 마리수가 아니고, 무게예요, 무게. 1인당 250g. 그러니까 생선구이 소짜는 500g, 2인분이니까. 매운탕 소짜도 고기가 500g 들어갑니다. 잡어 500g. 자. 근데 다른 영상에서는 4마리인데 왜 이 영상에서는 3마리냐 이런 그 댓글도 한 번씩 보이더라고요. 마리수가 아니고 무게입니다. 무게. 자. 참돔 한 마리 하고 올락 한 마리. 그리고 요렇게 요렇게 해가지고 매운탕 들어가고 매운탕에 좀 작은 거를 넣을까? 매운탕에 작은 거를 넣고 구이에 큰 거를 넣고 요렇게 자 이 지금 두 개 더하면 1kg만 되겠습니까? 요 2인분 2인분 1kg 돼야 맞잖아. 1kg 더 됩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해드릴게. 애기들이 있다고 하니까 구이가 양이 좀 많은 게 좋겠죠. 매운탕은 저렇게 요렇게 하고 하고 그리고 볼락 보면 이렇게 약간 짙은 색깔이 나는 볼락이 있고 이렇게 노란 색깔이 나는 게 있어요. 종류가 달라요. 이건 아마 청볼락인가 그럴 겁니다. 종류가 약간 달라. 이걸 뭐 흔히 양식 볼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색깔이 약간 이렇게 짙게 나는 볼락이 종류가 따로 있어요. 구이는 가능하면 큰 걸로 하고 매운탕은 작은 걸로 하고 구이는 이렇게 칼집을 넣어야 빨리 익히겠죠. 그리고 어차피 애기들이라서 애기들이 있기 때문에 매운탕을 아무래도 잘 못 먹겠죠. 아, 꼬리 자르면 안 되는데. 말을 하다 보면 자꾸 집중력이 빠진다. 구이는 지느러미를 안 자릅니다. 그 애기들이 아무래도 매운탕보다는 구이를 더 잘 먹겠죠. 그래서 매운탕을 좀 양을 작게 하고, 구이를 그래도 좀 더 큰 사이즈, 이렇게 한 마리 더 넣어가지고, 이렇게, 요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게 낫겠죠. 자, 요렇게 매운탕하고, 매운탕 끓이. 요거는 구이.